설쳤어. 이제 오늘 강원도로 스케줄 갑니다. 자, 강원도 오늘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알펜시아 리조트. 자, 우리 매니저님이 지금 조심 운전해주고 있어요. 알펜시아 리조트 오늘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2021 스노우페스타 관련해서 촬영을 가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춥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가면 거의 10년 만에 입어보는 스키복을 입고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추울 것 같아요.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그런 거라 대본도 제가 뽑아왔는데 외워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 대본을 외우겠습니다. 자, 눈길이 많습니다. 눈이 엄청 쌓였네요. 나무를 뒤덮었어요. 뒤덮은 게 아니고 그냥 높은 지대였네요. 아, 도착했습니다. 오. 자, 알펜시아에 도착했는데요. 벌써 도착을 해서 저희가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위에 귀엽죠? 모자. 예. 반다비.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 그런 그 귀여운 그 뭐야 캐릭터. 예. 저 옷 이쁘죠? 노란색 밑에 검은색. 이게 인싸. 자, 이제 저희가 슬로프. 우와, 저기 올라가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저 무한궤도를 단 큰 탱크 같은 게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각도가 한 지금 한 90도면 한 45도? 오. 이곳은 영화 국가대표 촬영 장소였던 스키점프대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이재형입니다. 자,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뭔가 느껴집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주역들의 숨결들이 느껴지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땀방울이 또 느껴져요. 여러분을 진정한 겨울 스포츠의 세계로 인도할 이곳은 바로 알펜시아 스키장입니다. 후. 되게 좋아요. 벌써 춥다. 큰일 났다. 우와. 되게 좋아요. 자, 이곳은 지금 알펜시아 영화 국가대표 촬영 장소였던 그 스키 점프대 앞입니다. 2018년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올림픽 응원하러 왔었어요. 연예인 응원단으로 화이트 타이거즈 바로 저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2년이 벌써 지났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네요. 이제 엄청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맨손인데 맨손은 진짜 추워. 마스크 안 쓰면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낮 촬영, 낮씬을 다 찍었어요.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에서 낮씬을 찍었고 이제 점심 겸 저녁을 먹습니다. 예. 점심 겸 저녁을 먹어야죠. 뭐 해장국, 순대국 다 있네. 엄청 맛있겠네. 오, 식당 분위기 있어요, 그죠? 예. 알펜시아 평창입니다. 평창. 맛있게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갈비탕 특왕 갈비탕 15,000원짜리 큰 거. 그리고 돈가스도 먹었어요. 자, 이제 다시 또 촬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강원도의 멋진 스키장에 나가 있는 이재영 씨 어디 계시죠? 2021 올림픽 강원 글로벌 스노우페스타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곳 강원도 용평 스키장에 나와 있는 저는 이재형입니다. 소리 질러! 자, 현재 지금 기온이 10도,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에도 우리가 이 광활하고 멋진 스키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저 뒤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 횃불 스키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하나 둘씩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자, 박수! 위수견 강태공도 대간 씻은 금을 먹고 서해안 선왕리를 걷고 싶은 분들 모두 강원도 스키장으로 오세요. 렛츠 기릿! 우와! 자, 이렇게
오늘 스키를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대사를 급하게 외운 것도 있지만, 댄스, 춤을 겁나 오랜만에 많이 춰봤어요. 빡셌어요. 지쳤어요. 마스크 쓰고 춤추니까 더 힘들어요. 아, 역시 힘들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죠. 서울. Let's go. 여기는 강원도 용평 리조트였습니다. 용평 스키장에서 집으로 노가고. 아, 막 정말 춤추는 거냐고 힘들어. 춤추는 게 너무 힘들었다. 오케이. 잘 도착했구만. 아, 역시 쭉쭉.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 네. 오케이. 자, 끝나서 집에 들어갑니다. 하루 마무리 열심히 살았어요. 후. 좋은 하루 되세요.